꼬불꼬불 산길을 내달리는 버스. 돗대기 시장 같은 시끌벅적한 버스에서 내려 만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 상우야 인사드려. 외할머니셔. 그게 뭔데? 인사 안 해? 알고 보니 가정사정이 나빠져 잠시 상우를 외할머니께 맡기러 온 것입니다. 상우 애비요? 예전에 헤어졌어요. 길어야 두 달이에요. 자리 잠대로 데려갈게요. 그리고 바로 이 날이 외할머니를 처음 만나게 된 날이기도 하죠. 없다고! 에이? 둘만 남게 된 외할머니와 상우. 병신. 말 못하는 할머니를 향해 서슴없이 욕을 내뱉는 버릇없는 아이이기도 하죠. 이먹거리! 벙어리 병신! 귀머거리 병신. 할머니 등처럼 굽은 비탈길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상우와 할머니의 거리만큼이나 둘 사이는 멀기만 합니다. 밥도둑 스팸 하나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고 게임기와 코카콜라 하나면 밤을 지새는 것도 혼자서는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똥 싸는 일 하나만큼은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아직은 어린 상우. 거친 흙 위에서 매끄럽게 탈 수 없는 롤러블레이드를 방 안에서 타고 정신없이 놀아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외할머니. 손자가 누워있는 자리만 피해 흙먼지를 털어낼 뿐입니다. 이런 외할머니에게도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니 평소에는 상우보다 낮은 키로 다니시지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쭉 콜라도 스팸도 그리고 게임기 배터리도 언젠가는 다 떨어지는 날이 오기 마련. 왜 안 되지? 왜 안 돼? 이상하다. 외할머니에게 배터리 살 돈을 부탁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또 버릇없이 욕만 해댈 뿐입니다. 배터리 없으면 오락 못 한단 말이야. 응? 그게 뭔데? 경수처럼. 홧김에 요강도 깨버리고 고무신도 숨겨버리지만 외할머니는 여전히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할 뿐 상우를 탓하는 일이 없습니다. 돈이 될 만한 거라곤 할머니의 비녀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 비녀를 훔쳐 길을 묻고 또 묻고 또 물어 간신히 슈퍼에 내려가 보지만 이렇게 생긴 배터리는 도저히 구할 수 없고 결국 돌아오는 길까지 잃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 철부지일 뿐이죠. 돌아온 상우를 혼내지 않고 그저 받아주는 외할머니. 빨래를 한 날 야속하게 비가 내리고 상우는 자신의 옷만 거두려 했다가 이렇게 상우는 조금씩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던 할머니의 말도 곧잘 알아듣고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 맞아! 꼬꼬대! 꼬꼬대 꼬꼬! 치킨이야 치킨! 맞아! 꼬꼬대 꼬꼬! 치킨이야 치킨! 간만에 치킨 먹을 생각에 들떴지만 받은 거라곤 백숙. 이게 무슨 켄터키 치킨이야! 치킨은 치킨인데 기름에 튀긴 게 아니라 물에 삶은 고기죠. 하지만 배고픔엔 장사 없습니다. 배고파. 아 이거 살짝 식은 백숙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양지바른 자리를 손자에게 양보했던 외할머니는 결국 어제 내린 비에 홀딱 젖어 감기에 걸리고 상우는 할머니를 위한 밥상까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설프지만 차려줍니다. 아침, 아니 점심 먹어. 이렇게 둘 사이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나가면서 정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시장에서 어렵게 번 돈으로 신발도 사주고 외손자에게만 짜장면을 사주는 모습에 상우 역시 자신밖에 몰랐던 아이에서 서서히 배려와 존중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두 개만 사려고 했던 초코파이를 네 개나 얻어오는 인심 좋은 사람들의 허물없는 정을 배우듯 상우 역시 이제는 작아진 신발처럼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지요. 내일 먹어야지. 오르막길처럼 보였던 이 길이 이제는 평평한 길처럼 느껴지고 아직도 사고 뭉치지만 할머니의 사랑을 이제는 이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한 상우. 서로가 없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실과 바늘처럼 이제는 서로를 그 무엇보다 존중하게 된 외할머니와 외손자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시대가 흘러도 좋은 영화는 언제나 좋은 영화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푼 이 세상 모든 할머니, 모든 어머니, 당신들을 위한 영화, 집으로는 비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추억의 명화 19금 명화 즐기는 시간 죽이는 시간